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1번, 두 번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채소, 네. 과일들 풍부하게 섭취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근육입니다. 운동과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 활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주고 네 번째가 이제 S예요. 스트레스와 슬립. 결국에 이제 아까 활성산소라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악영향을 주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간에도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근육, 면역, 활성산소 뿐만 아니라 내가 치료를 잘하면 좋아질. 제가 알기로는 당뇨에 걸리면 살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염증하고는 어떤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이제 대부분 이제 당뇨가 생기시는 우리 한국형 당뇨의 가장 큰 코스가 뭐냐면 처음에는 비만이에요. 네. 비만이 되는 이유는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간에 저장했다가 근육에 저장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포에 저장하거든요. 네. 그 지방세포가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복부위만 심해지고 내장 지방이 심해지면서 끊임없이 췌장이나 간이나 콩팥에 공격하게 되면 네. 지방세포에서 더 이상 못 집어넣어. 그렇게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요. 네. 그럼 브레이크면 우리 인슐린이 신나게 집어넣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집어넣으니까 간으로 또 가요. 네. 간으로 가가지고 좀 넣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죠. 간은 이제 제한된 용적이잖아요. 네. 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 넣어줘요. 무슨 간이 되겠습니까? 지방간이. 지방간.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 몸에 용적 이상으로 넣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그쵸. 거부하는 단계 네. 됩니다. 그거를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수월하게 혈액 속에 있던 당을 우리 몸에 잘 저장을 하던 시스템에서 네. 그리고 필요할 땐 꺼내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를 오래 하신 분들이 조금만 지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당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할 때 꺼내 쓸 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럼 혈액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네. 저장되지 못하고 네. 이때 돌아다니는 당은 굉장히 염증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또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열이면 충분히 넣던 거를 넣지 못하니까 네. 이 기능을 잃은 그러니까 저항성화된 우리 몸에서 거부당한 인슐린은 20, 30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20, 30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인슐린은 굉장히 염증성 폭발성을 가지고 있고 아까 제가 하이퍼 인슐리네미아 고인슐린 혈증은 암의 시발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냐면 눈을 찌릅니다. 당뇨성 망막증. 아... 콩팥을 찌르죠. 심장을 찌르죠. 발가락에 상처를 내죠. 네. 그래서 족부궤양, 심장병도 일으키는데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결국에는 콩팥이에요. 콩팥으로 걸러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신사구체를 찔러가지고 상처를 내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우리 몸에 저장되지 못한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변으로 나오겠죠. 빠져나오는 네. 거죠. 그때 단백도 같이 그 구멍 사이로 단백도 빠집니다. 당뇨의 가장 중요한 소변 소견이 소변에 당이 나오는 거하고 단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신장 쪽으로 어떻게 돼요? 당이 빠지고 네. 단백도 다 빠져버리니까 살이 쭉쭉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라는 질병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인데 네. 인슐린이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몸에 저장을 시키지 못하고 특히 근육에도 넣지 못하고 네. 간에도 넣지 못하고 머리에도 넣지 못하고 뇌에도 넣지 못하고 쭉쭉쭉 빠져나가면서 근육도 빠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빠지면서 결국 저체중으로 가는 거죠. 그게 대부분 그래서 비만, 저체중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해한 당뇨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당을 다 걸러내지 못해서 혈액을 통해서 당이 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당이란 게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그게 일종의 뭐 발끝까지 가는 데는 또 힘이 끈적끈적해지는 만큼 순환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고인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잘라내게 되는 이런 건가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네. 제가 이제 3고 아시죠? 고혈압, 네. 고혈당, 고지혈증. 네. 자, 이거는 제가 당뇨를 아까 에너지 네. 질환, 에너지 저장성, 에너지 관계된 호르몬이라고 보지만 저는 혈관 호르몬이라고도 봐요. 자, 금방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 넘치는 당은 우리 혈관을 공격한다고 했죠. 네. 혈관을 공격하는 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혈관을 상처를 내요. 네. 상처를 내면 여기 뭐가 달라붙냐면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혈소판, 백효가 달라붙죠. 네. 그럼 혈관 안이 좁아지면서 네. 좁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네. 혈액 속에는 이미 또 어떤 혈액이 돌고 있습니까? 아까 설탕물, 당이 많은 물,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물. 네. 그 혈액순환이 안 되죠. 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세게 혈관을 때려서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죠. 네. 이게 뭡니까? 바로
고혈압. 그러니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은 바늘의 실처럼 붙어 다닌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혈액순환 점점 안 되면서 나중에 심근경색, 뇌졸중, 족부궤양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신 분들이 보통 이제 시기를 바꾸기 시작하시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시기를 바꿔주면은 개선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네. 초기 단계 같으면 리버스 할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만약에 좀 진행이 됐다. 진행이 됐다고 하면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본인이 당뇨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네. 그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식습관 바꿔주시고 네. 결국에 또 담는 그릇을 크게 해야 되잖아요. 네. 당뇨 환자들이 극적으로 나빠지는 시기가 뭐냐면 근육이 빠지면서 그럼 엎친 데 덮친 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슐린이 이제 그쵸. 그때부터는 다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근육 근데 그러기 전에 미리 이제 근육을 늘려서 근육 안에 에너지를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인슐린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창고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면역과 암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으니까 최고의 암 치료법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달린 건가요?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1번, 두 번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채소, 네. 과일들 풍부하게 섭취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근육입니다. 운동과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 활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주고 네 번째가 이제 S예요. 스트레스와 슬립. 결국에 이제 아까 활성산소라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악영향을 주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간에도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근육, 면역, 활성산소 뿐만 아니라 내가 치료를 잘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또 하나 S가 더 있어요. 슬립.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고 못 자고가 면역력에,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끊임없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네. 잠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분들은 면역세포 재생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낮에 햇빛을 좀 쬐서 비타민 D나 멜라토닌 활성화시키고 밤에 잠을 잘 때는 빛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네.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팡팡 분비되어 있건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유산균을 이제 제가 잠깐 유튜브 보니까 유산균을 끊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제가 들었던 설명을 따르면은 먹으면은 어쨌건 유익균이 좀 증가해서 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유산균을 끊어야 되는 사람보다는 네. 일시적으로 유산균을 약간 중단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인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면역 저하 상태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네.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유산균 자체가 생균이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항생제를 먹고 있으면 이것까지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네. 항생제를 먹을 때는 약간 시간 간격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안 맞는 유산균을 끊어야 되겠죠. 만병통치약을 생각해가지고 네. 몸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 네. 그 유산균을 점점 계속 고집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